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현지에서 마할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오시면은 정말 최고 또 최선의 또 쇼핑이 될 수 있는 하와이 코스코에서 10개의 베스트 상품, 그리고 또 메이드 인 하와이 베스트 10개를 골라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번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알뜰하게 쇼핑을 하고 슈퍼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소개 아이템은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넛입니다. 사실 그 마카다미아 넛은 호주가 원산지예요. 근데 토양이 좋은 그 하와이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쪽에서 너무 잘 자라서 하와이 뭐 커피도 유명하지만 마카다미아 넛도 유명하다는 거 요번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거를 이제 실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코에 가면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넛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자는 같은 모양인데 노란색으로 된 게 있고 이런 파란색으로 된 게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은 이제 오리지널이고. 네, 파란색은 한 가지 맛으로 그쵸. 그냥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오리지널 요것도 두 개 들어 있고 여기에 허니 로스티드 마카다미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우이 어니언 앤 갈릭, 그 다음에 코나 커피, 밀크 초콜릿 마카다미아 이렇게 해서 6개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이 중 6개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이제 허니 그 로스트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허니 로스트,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요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뭐 초딩 입맛이라든지 여러분들 요거 추천드리니까 요거 한번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닐리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죠? 저는 코나 커피로 된 게 있어요. 코나 커피 글레이즈 마카다미. 이것도 달달한 거예요. 마카다미아 넛은 아이들 간식에도 좋겠지만은 어른들 그런 술안주에는 제가 봤을 땐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맥주로 한 잔 먹고 또 이렇게 그 안주거리로 마카다미아 넛. 이런 이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 많아갖고 이게 뭐 풍미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초딩 입맛이라서 이렇게 양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정말 한국 돌아가시면은 많이 사가야 돼. 릴리님 이게 한국에서 얼마였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쇼핑몰에서 6개 들은 게 13만 원이더라고요. 13만 원? 네, 근데 저희 코스코에서 27불에 샀어요, 6개. 근데 지금 하와이도 가격은 올랐어요. 뭐랄까, 이건 뭐 생산에 맞아요. 따라서 네. 올라가는데, 그래도 지금 25불, 뭐 27불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국에서 15만 원 이상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에 가실 때 정말 많이 쟁여가고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마카다미아 넛에 밀크 초콜릿 코코넛을 이렇게 넣은 거, 요거의 베스트 2. 또 베스트 3는 코나 커피의 다크 초콜릿, 그리고 베스트 4, 요건 정말 유명한 거예요. 1927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산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100년이 가까운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라멜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정말 이제 맛있는 거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사가시면은 가장 그 회전이 빠르고 언제 그 이걸 내가 다 먹었나 할 정도로 정말 손이 계속 가는 그 녀석들에서 요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정말 아이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른들한테 입에 정말 착착 맞을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 뭐 신혼여행을 왔던 뭐 가정여행을 왔던 이제 지인들 선물해 줄 때 가장 그 선물하기 좋은 거. 그래서 요거 가격을 얘기하면은 릴리님 요게 16불이었나요? 네, 16불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네, 그것도 16불. 요거는 6팩인데 그러면 21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4불 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런 거를 이제 선물로 가져가면 좋은데 제가 일단 한번 그걸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는 부드러워요. 초콜릿이라고 보다는 정말 부드럽고 코코넛 그 느낌도 있어갖고 이건 정말 아이들 너무 좋아할 거고요. 자,
요게 정말 걸작입니다. 요거는 뭐 아마 제가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그 하와이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 뭐 아까 100년이라고 했죠. 얘도 거의 50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50년이라고 됐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놓치지 말고요. 저는 조금 표현이 됐지만은 아내한테 커피 한 잔 좀 주세요. 이걸 줘요. 커피에 커피를 더하는 어떤 정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커피 한 먹어요. 자, 요거는 마카다미아 넛에 이제 그 카라멜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스팩으로 되어 있고, 개당 요 지금 요렇게 보이는 게 이게 4불에서 부담 없이 지인들 선물하기 좋은 거라서 여러분들 요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5는 루아우 식스팩 코나 바라는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100% 코나 커피 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제품을 디테일하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코나바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밀크 초콜릿은 마카다미아, 바닐라, 릴리코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고, 다크 초콜릿은 코코넛, 라즈베리, 하이비스커스 플라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그 하와이 색이 다 들어간 초콜릿이에요. 자, 그럼 이거 오픈해서 저희가 또 먹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요인지 6개를 이제 저도 오랜만에 시식을 해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게 라이트한 거 3개, 조금 이제 다크한 거 3개가 있는데, 요 이제 저는 요거, 그리고 릴리코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코넛을 이제 뽑는데, 이 타이션 그 바닐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라 그럴까, 원액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순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요거 마음에 들었고, 릴리코이도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 어떻게 릴리코이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만드는지 개인적으로 놀랬고요. 요거는 이제 정말 초콜릿 그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코코넛 가미했는데 요게 마음에 드네요. 자, 닐리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마카다미아너 그리고 바닐라 이렇게 두 가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꽝? 꽝은 아니지만 그 고르자면 두 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요거 타이션 바닐라 요거는 정말 제가 봐도 압권이네요. 요건 강추. 자, 이제 베스트 6는 아나올라 그라놀라라는 하와이 그 그라놀라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그 이렇게 보시면 요게 한번 잡아주세요. 자, 핸드메이드 인 하와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1986년서부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나홀라 그라놀라는 호두, 코코넛, 그리고 몸에 좋은 씨앗 이런 것들을 하와이 꿀로 볶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트 위에 올려서 드셔도 좋고, 아사이 볼이나 아니면 오트밀에 올려서 드셔도 좋아요. 자, 이제 베스트 세븐입니다. 여러분들 하와이에서도 꿀이 나옵니다. 요 꿀 한번 잡아주세요. 자, 오히야 레우아라는 꿀이고요. 요 꿀은 단맛이 어떤 게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크리미하고, 하와이 그 용암이 이렇게 딱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그 땅이 굳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자라는 생명이 오히야 나무예요. 그 오이아 나무에서 이런 그 레우아 꽃이 피는데 여기서 이제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이런 아주 유명한 꿀이 있는데 이게 미네랄 성분도 많고 피로회복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스코에 가시면은 요 꿀, 다른 디자인이 아닙니다. 요 꿀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베스트 8과 9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베스트 8은 수피룸이나 그리고 나이는 바이오 어스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릴리님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수피룰리나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역 기능을 올리고 또 에너지를 주는데 좋아요. 그래서 어른들 선물로도 좋고, 또 이게 히스타민 같은 거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 있는 분들도 드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선이 피곤하면 좀 오는데 요거 먹으면 정말 좋아졌던 거 기억이 나요. 하와이 코나에서 나는 거니까 믿고 사실 수 있어서 코스코 오시면은 꼭 사보세요. 진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바이오 아스틴은 스피룰리나 만든 회사에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산화를 막아주어서 어떤 질병이나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특히 좋은 거는 이제 관절, 인대 이런 데 안 좋으신 분 드셨을 때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절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통증 있으신 분들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나에서 코스코 사시면은 굉장히 싸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얘기 들었지만은 사실 요 설명해 주신 분이 그 닐리님이 그 하와이주 약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 진짜 그 하와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수피릴이나 바이오스틴 요거 어른들 선물로 너무 좋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코스트코에서 여러분들 베스트 아이템으로 제가 선정한 것은 이제 코나 커피입니다. 아, 코나 커피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커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유명한 거고, 여러분들 하와이 코스코 왔을 때 어떤 선물, 그리고 여러분 하와이 쇼핑을 했을 때 이건 빠질 수 없는 거여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코나 커피가 100%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제가 제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와이 각 선별로 이제 커피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카와이 커피인데 이건 이제 피버리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레귤러하게 접할 수 있는 요런 10% 커피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선물하기 좋은 이런 커피 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와이 오시면은 코스코에서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게 이제 다른 마트나 다른 곳에서 산다면은 뭐 20% 30% 어떤 데는 50% 이상 비싼 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코에서 여러분들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베스트 10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뭐 이거 베스트 10을 다 사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 선호도, 그리고 또 이렇게 드리는 분들한테 아 이거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 하와이 오시면은 마을로가 알려드린 코스코 베스트 10 요거 놓치지 마세요. 물론 이제 또 지방에 살고 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곳에 코스코가 없지만은 그래도 오시기 전에 코스코 카드를 가지고 오세요. 만들어서 오시고 나중에 그것도 뭐 해약도 뭐 쉽다고 하니까 일단은 가지고 오셔갖고 여기서 사가는 게 그래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꼭 알고 하와이 오시면 마을로가 알려드린 거 놓치지 마세요.